자, 비교급을 정리를 해놓고요. 이제는 이제 비교급의 종류로 가니까 정의를 했지? 원급 비교를 합시다. 원급 비교. 자, 비교급은 몇 가지가 있다? 원급 비교, 비교급 비교, 최상급 비교 중에서 원급 비교라다. 원급 비교는 옆에 따서 하나 동등 비교. 똑같다라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 됐죠? 자, 보니까 이런 영화 모르죠? 흐르는 강물처럼. 드론은 봤어요? 나도 이제 뭐 이제 29이기 때문에 드론만 봤어. 보질 못했어. 알겠니? 자, 아버지랑 이렇게 형제들이 자, 그, 이렇게 같이 낚시하네요. He's as tall as his father. 그가 아버지만큼 컸습니다. 똑같은 말이야. 그치? 자, 원급 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원급 비교, 동등 비교는 as를 쓴다. 뭐를 쓴다? as. 알겠죠? 근데 이 as 사이에, as 사이는 항상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쓴다 이거야. 자, as 사이에 뭘 쓴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를 쓰는 것이다. 됐죠?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왜 쉬웁니까? 자, 그렇지. 어쩔 때 형용사 쓰고 어쩔 때 부사 쓰는 게더 시험인데, 그게 시험 문장인데, 왜 이게 시험 문장일까? 방금 우리가 배웠잖아. 비교급은 뭘 붙여? ER을 붙여야 되잖아. ER. 최상급은 EST를 붙이죠? 근데 동등 비교는 ER을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잖아. 그러니까 시험이란 말이야. 알겠죠? ER을 안 붙이는 거. 이해됐죠? 원급을 쓴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원급. 됐어? 중학교 시험 문제는 여기서, 자, he's as taller as his father. 이렇게 쓴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일단은 비교급을 쓰지 않는다. 자, 비교를 쓰지 않는다. 그죠? 형용사나 부사를 썼는데, 그러면 언제 형용사를 쓰고 언제 부사를 쓰느냐? 이게 시험이야. 알겠어요? 마찬가지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 앞에 as는 지시부사야. 뭐라고? 지시부사. 지시부사. 뒤에 as는 관계부사야. 자, 원래는 he's tall as his father is tall이야.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문장의 품사를 구별할 때는 앞에 부사는 있어도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된다. 빼놓고 봐. 알겠죠? 빼놓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he가 주어지. is가 동사지. 비동사니까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나와야 되죠? 부사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2형식 동사하고 같이 맞춰주는 거야. 이 동사가 비동사 become, seem, appear, look, sound, smell, taste, feel, 개통구가 있으면 매동시 2형식 바로 형용사로 가는 거야. 나머지는 그냥 부사 찍어. 이해됐어요? 됐죠? 아주 강의 명쾌하게 했어요. 나도 시원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She can swim well. 그랬어요. She can swim well. 됐죠? As you. 뒤에가 뭐가 생략됐다고? can이 생략되고 써놨죠? You can이야. 알겠어요? 당신은 수영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큼? 자, 그 여자가 당신만큼 수영을 잘할 수 있습니다지. 자, 예문을 안 써놨네, 선생님이. 자, 이 문장에서 she can swim. 자, as well as you 그랬어요. 자, 이 문장 봐. 문장이 넘어가 버렸다. 자, 여기가 그 수임이죠. as가 나왔죠. 그지? 그럼 예지는 뭐겠어, 이건? 그렇지. 그 여자가 수영했다. 이건 부사겠지. 이해돼? 이해돼요? 오케이. 자, 됐죠? 자, as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요. 우리가 그러면 그는 너만큼 그러지는 않아. 이렇게 뭘 원급에 부정을 하고 싶어. 부정하고 싶으면 not만 붙이면 돼요. 뭐를 붙인다? not을. 그런데 not의 위치를 잘 봐. not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 사이에 있어요? 앞으로 빠져요? 앞에 있어요. not as, as 써도 되고요. 자, as 대신에 뭘 써도 된다? so를 써도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I never seen so great a man as he. 그렇죠?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겠죠? So great a man, 그렇게 위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니? 근데 as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가 잘 봐.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 자,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본 적이 없어? 사람이지.
근데 여기가 as가 나와도 되고, 자, so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기는 not이 있으니까. 근데 바로 뒤에 품사가 뭐가 따로 나왔니? 그래,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형용사의 무슨 급? 원급. 그치? 그럼 봐. 우리가 여기서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연관이 돼요. 어디서 배웠어요? 따라합니다. so, as, to, how, however. ever 다음에 뭐 나온다? 형용사 나온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내가 감탄문 하면서 그렇게 했지? 바로 그래서 so great. 알겠지? 자, 근데 여기다 so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도 되고 뭐가 나와도 된다? 부사가 나와도 되는데 원래 이 great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지. a great man이겠지. 명사 꾸며줘야 되죠?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뭐야? 형용사야. 여기 부사가 나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시험이다. 이해 됐어요? 자, 그러면 에지에지의 원급 비교, 그 다음에 부정까지 알겠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배수사가 있어요. 배수사는 그 말 그대로 뭐예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죠? 그러니 안 그러니? 자, 숫자는 뭐예요? 자, 한 배, 두 배라는 숫자의 표현을 어떻게 하냐 이거야. 뭐라고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어우, 마이크 안 켜져 있는 줄 알았어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하는 게 표현이 배수사다. 그러면, 자, 이 집이, 이 집은 three times as larger. 자, 세 배 큽니다. 내 집보다 더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as, as의 원급 비교인데,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를 할 때는 이 안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쓴다고? 밖으로 쓴다고. 알겠지? 이게 시험이야. not도 마찬가지야. not도 여기 안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밖으로 뺀다겠죠? 여기다가 중점을 두세요. 됐어요? 배수사가 앞으로 빠진다는 것. 됐어? 네. 그래서 예문을 쭉 읽어봐. His house is three times as larger as mine. 같은 문장이 His house is three times larger than mine. 94페이지입니다. His house is three times the size of mine. 다 앞으로 빠졌죠? 네. 여기에 주의하시라고요. 됐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4번, 5번, 6번, 7번, 8번은 그냥 눈으로 찍고 가세요. 알겠죠? 에지에지에서 여기는 최상급하고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뭘 배웠어 우리가? 동등비교를 배웠습니다. 알겠죠? 동등비교가 무슨 비교다? 원급비교다. 됐어요? 원급비교에서 중요한 것은 배수사와 뭐다? 품사의 관계다. 형용사냐 부사냐를 골라라는 게 시험 문장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알겠죠?